아이폰이 발표되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지 어느새 15년. 얼마 전에는 아이폰 14까지 출시되었는데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웃자고 이런 걸 예상했지만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 음? 지금 북한 사람들은 어떤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까요? 북한 스마트폰 점유율표를 보면 1등이 안드로이드, 2등은 iOS? 북한 운영체제는 집계가 안된다 해도 미제놈들이라면 치를 떠는 북한인데 아이폰이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북한이 개조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거의 모든 사용기록이 국가 서버에 자동 저장돼 북한 정부가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삭제도 안되고요. 하지만 iOS는 워낙 보안이 철벽이라 북한 정부가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밀수품으로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폰 사용자들끼리는 iMessage로 문자가 오고 가는데 이게 또 FBI가 수사를 못해서 던질 만큼 보안이 야무지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아이폰은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역시 북한 사람들도 디자인 보는 눈이...